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지금 다른 얘기 좀 여쭤고 싶은데 지금 예. 시간이 빠듯하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 밤은 밤늦게까지 준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우리는 지금 시청자분들은 국민들은 맨날 여론조사만 접하거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에 대한 신뢰도와 신빙성은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그때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빅데이터에서는 구글 빅데이터죠. 예. 트럼프가 앞섰고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앞섰단 말이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 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빅데이터로 있는 민심의 소리입니다. 뭐 첫 시간인데요. 예. 우리 아르구스라는 그 이슈 분석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예,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빅데이터라는 게 네, 화면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예, 예. 아마 대단히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예.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언론 기사라든지 바이럴되고 있는 네. 그 소셜 미디어에서의 또는 이제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의 그 뭡니까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고 더더 예. 더 대중화되면 될수록 예. 빅데이터 분석은 더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면 이제 대체제라기보다는 이제 보완제에 가깝고요. 아 그래요 현재는요. 예. 그리고 이제 한계도 좀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는 뭐 남자가 이야기했다, 여자가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기가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샘플링만 잘하면 여론조사는 1,000명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연령대별로 어떤 응답이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가중치와 보정을 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소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크롤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 예, 뭐 지역별로 또는 그러니까 뭐 어디 예, 그렇죠. 서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요렇게 언급하는 사람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것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요? 예, 예, 많이 하는데, 진화했구나. 예, 근데 완전히 이거를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이 ARS 조사는 예, 예. 전화 면접 조사는 다른 ARS 조사도 ARS 조사 뭐 마찬가지죠. 정치 고 관여층들이 예, 주로 예. 그 몇 분짜리를 그 기다릴 사람이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은 그 예, 예.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그 맹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차이가 나는 것도 맹점이 있죠. 예. ARS 조사는 특히나 최근에 정치인들이 또 이용해 먹기도 예, 예. 하고 뭐 최근에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 지지도에서 큰 정당 뭐 AB 정당이 거의 뭐 40-50% 각각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네. 최근에 캐스텍이라는 조사회사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 그건 좀 물론 이제 거기도 좀 한계는 있죠. 온라인 조사니까 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불과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10명 중 한 그 7, 8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 이렇게 뭐 무당층이 적고 대부분 뭐 큰 정당들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들만 ARS 조사에 응답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방금 뭐 교수님 네. 말씀대로 ARS 조사의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은 뭐 분명히 있게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오늘 모든 거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김봉신 대표님이 예, 예. 우리 민심의 여론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텐션으로 예, 예. 의도로서 예, 예. 빅데이터도 보완제 현재는 보완제죠. 아 예예 예, 보완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 또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부분도 예. 우리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뭐 제가 뭐 파이썬이나 알로 뭐 크롤링을 해서 분석을 한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네. 예예 뭐 예.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제 아, 이런 게 진짜 있었나 하고 이제 들어가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크롤링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네. 하는데 크롤링이라는 게 뭡니까? 크롤링이라는 게 이제 그 기사의 제목 또는 기사 본문을 긁어오는 거죠. 아, 긁어와서 그걸 뭐 예, 스크래핑 한다고 하고 뭐 크롤링 한다고 하는데 그걸 긁어다가 텍스트를 이제 정제를 합니다. 네. 아. 전처리를 해서 뭐 가공하기 좋게 만든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연어 처리한다, 텍스트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분석 자체는 이제 빈도에 많이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두 아르고스부터 좀 볼까요? 네, 아르고스에서 이거는 이제 네, 어떻게 됐나? 예. 권위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보시기가 편하다 이런 의미로 좀 예,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르고스는 사실 여기 보시면은 내셔널 어셈블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아르고스 자체는 국회 도서관 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회 직원 로그인이라고 해서 네. 국회 직원들 또는
입법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보좌관들 이런 분들은 네. 전부 다 로그인을 해서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예, 심도 있는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저는 국회 직원은 아니니까. 아, 로그인. 아이고, 이런 조가 예. 대표신데요. 예. 이런 거 뭐 예. 개방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시청자분들하고 똑같이 네. 그냥 들어가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요 서비스를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면 네. 최근 이슈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방금 교수님께서 제가 네. 어제 밤에 뭐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7일 분석이 있는데요. 아. 어제 밤이니까 이제 3일 야간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들어가면 2일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거를 다시 캡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예. 최신으로 따져서 어제 자정 무렵에 이런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러면 가장 그렇습니다. 교수님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최신 이슈에 들어가서요. 이슈 네. 분석으로 들어가면 국회 관련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 사회, 네. 또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58만 5,989건의 소셜 데이터, 뉴스 및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태원 참사가 1위입니까? 예, 예. 기간은 10월 27일부터 예. 11월 2일이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하는 시간대가 이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방금 교수님 말씀 중 첫 번째로 나온 게 이태원 참사고요. 많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예,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건축법. 김진태도 3등이나 했네요. 예, 예. 이게 관심이 많구나. 예, 예. 경제 문제니까. 뉴라고 되는 거 새로 올라온 게 NL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리 속도 조절도 금리 문제. 있었습니다. 이런 예. 것도 국민들이 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군요. 예, 예. 양국관리법도 있네요. 맞습니다. 양국관리법, 중대재해법, 감사원법, 반도체법. 그리고 10위에 특이한 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2, 두 개 계단이 내려왔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7일이 요게 이제 그 전날 조사했으면은 이게 네. 하나씩 앞당겨져서 예, 예. 분석이 돼 있는 거 그 결과에서 이제 좀 내려왔다라는 건데 네. 애도 기간은 줄면서 참사라는 요 이슈가 1위에 부동 예. 1위를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은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라든지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뉴스 및 소셜 데이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준비하신 예. 게 있는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예. 네. 역시 아르고스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언급량 추이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5월서부터니까 거의 몇 개월 동안, 거의 6개월 동안에 언급량인데 그동안 당연히 이제 없겠죠. 없었죠. 예. 참사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놀랍게도. 21만 8,511건입니다.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이게 거의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국민 정서가 여기 묻어나고 있는데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면은 아니면 커뮤니티에 예, 예. 각종 SNS 소셜 맞습니다. 미디어 쪽에 예. 이태원 참사라는 워딩이 예. 다 모아놓은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국민적인 충격이 여기서 이와 네. 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어떤 건가요? 예, 요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연관어입니다. 연관어.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장 내에 같이 등장하는 거냐, 네. 아니면 문선에 같이 등장하는 거냐. 보통 이제 문장인데요. 문장 단위에서 같이 등장하는 참사가 가운데 예,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태원 참사라는 그 이슈에 같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를 명사 추출을 한 거죠. 여기 명사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명사 추출을 했을 때 참사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태원 참사는 참사였다라고 뭐 나오는 거죠. 그다음은 이제 장소로서 서울. 용산이나 용산구보다 이제 서울이 많이 나오는 건 그건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 용산구에서 서울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안 나오는 거는 서울시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요? 용산은 용산 지역과 함께 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참사, 네. 사고, 사망자, 희생자 이런 경찰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단어들은 이와 같이 참사, 사고, 사망자, 희생자 딱 보면 이정민도 저기 있네요. 인물로서는 여기서 보시면 인물은 유일하게 이상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연관어로서. 그래서 이제 연관어 빈도 분석의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다른 걸 보면은 소생술도 있어요. 소생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그 이 참사의 단계가 뭐라 그럴까 사고의
그 사망자, 그러니까 희생자분들이 있죠. 희생자분들이 몇 분 계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은 경찰. 경찰이 이제 책임 소재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약간 좀 네.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누가 실무자가 책임이냐, 뭐 이렇게 책임 소재 누가 나서서 제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한 명 있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뭡니까 이제 사과했죠. 예,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같이 사과해야죠. 기성세대가 예. 사과할 그렇죠.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이 예. 다 예. 그렇게 다들 좀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성세대의 반성과 사과가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경찰청 경찰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는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단어에 있는 함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카인스. 이 비카인스는. 비카인스는 이거, 예. 이겁니까? 이 비카인스는 예. 이제 원래 언론 재단. 언론 그거죠. 예, 예.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기사만, 기사 콘텐츠만 다루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기존 언론에 대한 얘기군요. 언론 기사. 아까는 소셜이 포함된 거고요.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이건 기사만. 조금 이제 영역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왔는지. 국민의힘 맞네. 예.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11시 넘어서 이걸 캡처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시간대에 캡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이게 하루 단위거든요. 이게 하루. 어제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 그래서 이거는 0시부터 21시, 그러니까 밤 9시까지죠. 그렇게. 아, 그래서 전날 밤에 늦게까지 고생하신 거구나. 예, 예. 그렇게 대상을 잡아서 이거를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시간대가 그러니까 0시부터 지금이 오전이니까 뭐 6시까지라든지 네. 네, 네, 네. 이렇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요거 캐치했는데 요 워드클라우드는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물, 장소, 기관인데요. 네.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행안부하고 뭐 이게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그 언급량이 이 그 등장하는 량이 비슷한 거는 아니에요. 언론 기사에서 얼마나 예, 언급됐느냐 그 얘기죠, 예, 이거는. 예, 그렇죠. 인물에서 가장 많은 건 윤석열, 이상민, 이상민이다. 이지. 요게 이제 이태원하고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이태원은 언급량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지면 왜냐? 장소는 장소별로 언급량이 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태원 상당히 많이죠. 미국, 북한, 한국, 중국 다 이게 일본, 영국 다 따지면은 그 국가명이 많은데. 국내 지역명으로는 이태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명으로는 여기서 행안부 이상민 이렇게 예,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언론에서 많이 다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언론의 느낌입니다. 한국은행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문제네 이거요. 맞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한국은행, 제롬 파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 문제가 네. 크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숫자입니다. 네. 기사 건수죠. 네. 기사 건수. 미국이 장소로서 미국하고 이태원이 네. 뭐 세 자릿수로 가장 그 이태원이 제일 많네요. 예예 네 자릿수죠. 천이 넘어가는 이태원 많죠. 네 자릿수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천이 넘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1, 2, 3위가 기관으로 따지면 행안부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1, 2, 3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죠. 윤석열이 제일 많네요. 인물로서는 윤석열, 이상민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정진석도 많이 나왔네. 윤익은 이제 총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윤익은 정진석, 이재명, 한덕수. 한덕수도 나왔네. 예, 한덕수는 저것 때문에 그 외신 기자장에서 웃은 거. 그렇죠. 예. 뭐 이재명이 이 정도 나오는 건 예. 민주당 당대표가 예, 언급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이것저것 언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그 뭡니까? 그 사이트가 뭐라고 하셨지? 예. 아르고스. 아르고스는 한 주간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쪽에서 예. 커뮤니티라든가 뭐 하여튼 예, 예. 그러한 이제 어떤 그걸 SNS를 통한 하루 단위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루 단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네. 진폭이 엄청나게 커서 그러니까 주간 11월, 단위로 이제 집결하신 예. 거구나. 11월 2일에는 이태원 참사가 1위였는데 11월 3일에는 미사일 NLL 미사일 발사가 1위가 되는 등 이게 진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제 밤에 캡처하신 거고요. 이거는 어제 밤에 해서 언론 기사에서 0시부터 21시까지 예, 이와 같이 등장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터치할까요? 그죠? 예, 예. 하신 말씀이 빅데이터. 예, 예. 시청자분들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해주는 데가 예, 없으니까요. 빅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는 언급량이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보시기 쉽도록 네. 만든 그런 자료가 될 텐데요. 이태원 자료도 같이 이렇게 기사 캡처한 예. 것도 준비하셨는데. 아, 기사. 예, 예. 이거는 뭡니까? 그것도 좀 예,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기사를 캡처하면 예, 이거네요. 그,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태원이 많이 나왔다고 미국 다음이 이태원이었지 않습니까? 잠시 그 이태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뉴스 검색이 4,640일 거니까 상당히 와.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기사가 섞여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사설에서 세계일보는 뭐 경찰 수뇌부부터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언론의 어떤 그 기사 목소리가 가장 많군요. 예. 세계일보인데. 예. 아 이거는 이제 그 여기서는 그 뭐 요 요거 요거를 나열하는 순서는 이제 많아졌다는 아니고요. 아. 예, 예. 기사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그래요. 예. 여기서 행안부 보시면. 뉴스 검색 결과도 꽤 되네요. 행안부야. 예. 예.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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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태원이고 행안부. 예. 그다음에 예. 네. 이태원 참사. 네. 그다음에 행안부 이거는 이제 기관. 기관에서는 행안부가 1등이었는데 이태원보다는 적지만 1,191건이면 상당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윤 대통령 나흘째 조문을 이제 여러 번 한다. 이상민 장관 동행. 지금 이 매일 가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아까 좀 이 왜 매일 가냐 장례식장을. 그런데 예, 예. 하여튼 뭐 또 얘기 들은 거 아니냐 뭐 같은데. 예, 예. 뭐. 그래서 뭐. 이게 특히 중요하죠. 이상민 장관 꼭 데리고 예, 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사람 국민들은 그만두란 얘긴데 예, 예. 국회에서도 너 그만둬. 국민들도 네가 책임지고 수사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 예. 대통령 끼고 다녀. 예,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언론이 지금 보는 시각은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상민 장관이 동행하고 있다. 동행을 지시했느냐. 그만두고 수사받으라는 사람을 예, 데리고 다니는 예, 대통령이. 예, 조문보좌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고등학교 후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해서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예, 갖고 있다. 예, 볼 수 있겠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빅데이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예, 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여론조사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예, 예. 터치를 할까요? 예. 노란 봉투법부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예. 네, 노란 봉투법. 어떤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MBS인데요. MBS 조사죠? 예, 예. 전국 지표 조사이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등이 자체적으로 네. 31일부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얘기. 여론조사 기관이시니까 네, 가급적 얘기를 해도 어디에 가서든지. 다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밑에 띄울게요, 자막으로. 예.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뭐 하여튼 노란 봉투법은 선거 관련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노란 봉투법 제정에 대해서 어느 의견에 동의하느냐인데 긍정이 37, 부정이 40 나왔거든요. 저게 조금 맞네요. 그런 조금 맞는데 3% 포인트니까 대등합니다. 이 질문도 예. 전향적으로 물어본 건데 예, 예.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은 정확히 읽어드리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 또 이제 부정적인 것은 불법 정의 행위를 네. 조정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아.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될 텐데요. 네. 거기에는 약간 이게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이 노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선입관들이 예, 있거든, 국민들. 예, 다수가 되기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대등하거든요. 예, 부정과 긍정이 대등해서 물론 이제 모르는 문답이 23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꽤 많은 거네요. 예, 많은 편.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양곡관리법. 예. 이것도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바꿔주세요. 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예, 예, 예. 여기서 긍정이 61입니다. 네. 이것도 읽어드리면 이제 쌀가풍락을 맞고 이거 맞네요. 굉장히 많네요. 아, 많습니다. 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25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니까 열세죠. 그래서 긍정의견이 확실히 많다. 요거에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념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진보에서 71, 중도에서 64, 보수에서 절반.
예, 절반 50%. 이거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예, 거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 시장 질서 파괴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강하게 대치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금 보수관 간에 양국관리법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49니까 50 정도. 예, 예, 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보시면 국민의힘의 예,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예, 예. 비대위원장이 이 예, 여론을 좀 잘 보세요. 뭐 예, 예. 요즘 여론 신경 안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 예. 예. 자, 다음 건은 어떤 건가요? 대장동? 예, 대장동 개발 의혹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항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사다 48, 그리고 정치적 수사다가 41인데 이 정치적 수사가 제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탄압입니다. 야당 탄압. 더 적게 나온 듯하죠. 이게 7% 포인트니까 예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 48인데 7% 포인트 더 많으니까 아, 야당 탄압 논리가 되게 좀 지금으로서는 더 열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1년 전 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겁니까? 1년 전 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어디 있습니까? 표 좀 보여주세요. 1년 전 거. 예. 1년 전 거. 넘어가 주십시오. 아, 예. 예, 이겁니다. 아, 이건가요? 이 당시에는 뭐 각 당이 뭐 저 뭡니까? 경선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네. 예, 10월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특혜 의도성 인식이냐라고 해서 특혜 주기 위해 의도적 개입했다 55. 네. 특혜 주려는 의도 없었을 것이다 30. 즉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의도적 개입이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48이죠. 정당한 수사 많이 줄었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대장동 당시에 1년 전에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65. 그죠? 지금 정당한 수사냐 48.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이 1년 만에 상당히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중요한 지표군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48대 41로 야당 탄압이라는 게 열세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1년만 하더라도 이 특혜냐 특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는 여론 흐름이 지금은 굉장히 대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월에 특혜 주기 위한 의도적 개입이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과반을 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특검이라는 게 당시에 국민의힘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 주신 겁니다. 아, 이거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그렇죠. 특검을 안 하면 뭐 범인인가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 특검 받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을 때 여론이 확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프리미엄을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갑자기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또 특검하겠다라고 이재명 당대표 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은 네. 그 뭐 일방적으로 정당한 수사다라는 게 7% 포인트 많다고 해서 네. 그게 대단히 이 격차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아. 다시 한번 숫자를 봐야 된다. 흐름을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열심히면 이제 갤럽 조사가 밝혀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갤럽 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는 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하고 또 한국의 여론 조사 기간이긴 합니다만 예. 본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한국 갤럽은 저 다릅니까? 자본이 독립 법인 자체가 독립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독립돼. 갤럽이라는 네이밍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예. 그거는 그 돌아가신 그 조지 갤럽께서 아. 예, 창업자인 박무익 회장께 그냥 쓰시라 이렇게.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쓰시라. 그래도 하여튼 간에 상당히 갤럽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들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물론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긴장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매번 모른다 그래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네.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 포인트 정도 하락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갤럽에서 30 나왔었죠. 30 나왔죠. 27에서 30, 3% 포인트. 예, 예, 20에서 예, 왔다 갔다 예, 하다 갔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예. 12구 참사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시면. 미세하게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나왔던 MBS가 2주 전과 동률로 나와서. MBS는 예, MBS 31. 몇, 언제부터 언제였죠? 그건? 월화수죠. 월화수. 예, 월화수니까 이슈의 최근 이슈를 반영하는 건 갤럽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극히 미세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지금 뭐 MBS건 리얼미터건 ARS 조사 보면은 과연 이제 윤석열을 지지한 층들 70대 이상과 TK 쪽이 어느 정도 결집하느냐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10% 예, 예. 20% 중도층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 20%.
20%에서 30% 초반인가? 예, 예. 과연 오늘 갤럽 조사도 이 제 생각이에요. 예, 예. 전문가 앞에서 제가 아, 예. 제 생각에는 갤럽 조사에서 과연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예. 과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 예. 라는 게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이 내려가면은 이들도 당신 안 돼. 그런 거고. 그냥 있으면은 네, 뭐,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렇죠. 뭐. 예. 제 생각은 그런다. 아, 예, 예. 맞습니까? 아니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근데 우리 김봉진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슈라는 게 지금 네. 처음에는 이제 충격이지 않습니까? 슬픔, 애도 네. 이게 나중에 누구 책임으로 가느냐로 이제 모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월호 이슈에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런 쪽으로 대통령에게 그 불편한 감정이 집중이 됐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 너는 그렇죠.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2주 만에 11% 포인트가 폭락했었죠. 지금은 이제 이슈 초기에 첫 주이고 네. 이게 충분히 이슈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예, 그거를 좀 갤럽에 이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 이슈가 그러니까 세월호는 희생자가 그 뭐랄까 희생자분들이 전부 다 학생이고 그리고 완전히 아무 책임이 없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대통령으로 몰렸다라는 여기 이제 딱 나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노 분산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라는 네네.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리포커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슈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런 것도 영향은 있을 거다. 꼴자리가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경찰한테 좀... 지금 집중 타깃하고 예,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사전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그 외신에서 다 지적하고 예.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예. 바라볼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또 하나, 그 박근혜가 그 당시 세월호 참사에서는 7시간 뭐했냐.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갖고 아, 조끼, 응? 예, 예. 조끼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국민들이 그냥 저 뭐야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어젠가 YTN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 골목에 가서 마치 수사관이 검사가 한 것처럼 하면서 압사, 뇌출혈, 그렇죠. 아, 뇌진탕이라고 했나?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부정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그날 밤새 무슨 회의도 하고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압산지 뇌진탕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골목에 가서 손가락하면서 여기서 죽었어? 그것도 표현도 죽었다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0% 그것도 정확하게 공감 능력이거든. 그렇죠. 30% 긍정층에서 그 부분에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이 빠지면은 이게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미 빠져 있다 싶으면 더 안 빠진다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건 인간에 대한 알죠. 문제니까. 예. 그것도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예. 대통령 우리가 다 대통령이라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가서 그런 게 했다라는 건 아직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반응할지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전문가 김봉진 대표님한테 아니 저는 오시라고 그랬고 너무 형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얹어서 예, 예. 다음 주에도 좀 고생되시더라도 밤에까지 뭐, 빅데이터 예예 예, 얼마든지 아마 흥미롭게 보신 것 같은 반응들이 쭉 나오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예. 대표님 아니 갤럽이 좀 9시쯤 8시쯤 발표하면 더 좋은데 말이야. 꼭 10시에 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갤럽 분들도 알겠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